참 분모자 엽떡에 참기름을 살짝 발라서 먹으면 진짜 맛있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홍홍 홍사운드입니다. 야, 오랜만에 먹는 엽떡입니다. 오늘은 분모자 엽떡으로 주문을 해봤고요. 그리고 딱 보이시죠? 치즈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베이컨을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당면사리를 추가해봤습니다. 엽떡의 양념을 듬뿍 먹으면 당면사리 후루룩 먹어줄 거고요. 그러다가 조금 맵다 싶을 때 쿨피스 얼음컵에 탁 해가지고 시원하게 딱 마셔주고, 또 먹다가 그래도 맵다 할 때 이제 촉촉 보들보들한 계란찜 후루룩 먹어주고, 아 뭔가 허하다 탄수화물이 땡길 때 이제 주먹밥 딱, 그리고 이제 계속 쫄깃쫄깃하니까 아, 바삭한 거 뭐 없나요 했을 때 바삭 치즈만도 이렇게 딱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상상만 했는데 벌써 먹고 있는 것 같아. 만족감이 막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분모자 엽떡으로 주문했다고 했잖아요. 분모자는 일반 젓가락으로 먹으면 미끄러져서 잡기 힘드니까 요럴 때 필요한 것보다 짜잔, 제가 만든 집가락 요걸로 야무지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치즈 먼저. 오, 핫도그 같은데 이거? 와, 이 치즈 베이컨 뭐야 이거? 치즈와 베이컨, 그리고 엽떡의 맛이 살짝 묻어있어요. 그거를 고소한 김이 가득한 주먹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환상입니다. 너무 맛있는데 이거? 자, 그러면 당면! 이 당면들이 소스를 잔뜩 머금고 있어서, 야 진짜 맵다 이거. 야, 이거 젓가락으로는 분모자 절대 이렇게 못 집는 거 아시죠? 드셔보신 분들만 알아. 하지만 집가락은 너무 잘 된다 진짜 쉽습니다. 짠! 야, 쿨피스는 처음에 얼음컵에 딱 따라가지고 마실 때만 해도 야 많이 매우시죠? 제가 싹 씻겨드릴게요 했다가 다 마시고 이제 꿀꺽하고 나면 속았지? 약간 이런 느낌? 야, 더 매워졌어. 계란찜. 안에 치즈가 살짝 달달한 고구마 무스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괜찮아요. 아, 참 분모자 엽떡에 참기름을 살짝 발라서 먹으면 진짜 맛있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제가 낸 소문인데 지금 한번 해보죠.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그죠? 윤기 나는 거 봐. 미쳤다. 엽떡 시키시는 김에 꼭 한번 드셔보세요. 아, 너무 맛있는데 이거?
짠. 베이컨을 올려서 같이. 잘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엽떡 오리지널 먹었는데 근데 분모자 떡볶이 진짜 괜찮다. 저는 다음에도 떡 대신에 분모자 떡볶이로 먹을 거예요. 식감이 쫄깃쫄깃해서 너무 좋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소스를 쫙쫙 머금어가지고 더 맵고 끓기 때문에 빨리 먹어야 된다는 거, 요거를 제외하면은 오늘 조합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분모자 시키시면 아까 참기름도 살짝 발라서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 절편 참기름 이렇게 살짝 묻혀가지고 먹으면 맛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엽떡의 양념 맛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절편 같은 느낌?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시고 어떠셨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뒤로 가기 누르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